안녕하세요. 단지네 그린하우스입니다. 유치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꽃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2층에 뭐 이것저것 있는 거 꽃상을 한번 차려봤는데 여러분들 이쁜 꽃 보시고 힐링하세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생활한 지도 이제 작년 9월 말부터 했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죠.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덕분에 뭐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한명한명 구독자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막 다른 분들은 진짜 구독자도 쑥쑥 잘 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리 안 될까 이 생각하고 있던 차에 다육향기님 문자가 왔었어요. 뭐 다육이 팀으로 입성하시면은 많은 도움 드립니다 하면서 문구도 막 있고 긴 장문에 글귀가 남아 있어가지고 댓글에 남아 있어가지고 전화를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뭐 제가 잘할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그래 할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망설이다가 전화를 하게 되었죠. 하니까 생각보다 무서운 분도 아니고 잡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제가 걱정하는 거와 영 달리 그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한 것도 없고 같이 손잡고 가고 서로 응원하고 댓글 적어주고 동시에 영상도 봐주고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쭈뼛쭈뼛 좀 어설프고 이랬는데 아직도 지금은 많이 씁니다. 썼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짬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찍게 됩니다. 그래가 유미님도 실방에 거기도 참가하고 또 다육향기방 그분한테도 참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꿈만 같았는데 이제 승인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시간 채우기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간 채우기 하고 있고 이런 중인데, 저도 1,000명이 넘었답니다. 1,200명 지금 넘었답니다. 그래,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향기방이나, 저기, 유미유미. 님 실방으로 놀러 오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거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칭찬해주고 서로 용기 주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거기서 만났어 유치님들과 또 물어보면은 통쾌히 말씀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 유튜브님들 또 특히나 저는 다육이님들도 많으신데 식물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이 놀러 와주세요. 물론 여러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같이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어려운 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재밌게 유튜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